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브라질은 잠재력은 있지만 현재 기준으로 과연 브라질에게 실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큰 의문점을 갖고 있어요. 제가 사실은 이제 브라질에서 공부를 하고 브라질 전문가로 활동해야 함에도 그 일을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브라질에게 과연 제 생애 중에 미래가 있을까. 전 그 전까지는 브라질을 제 밥벌이 대상으로 삼아서 브라질 연구하면서 살려고 했던 사람인데 박사학위를 딱 받고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이른바 젊은 분들 얘기하시는 현타가 온 거죠. 브라질은 정말 아름답고 가치 있고 즐겁고 신나는 나라인 것 맞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측면에서 과연 브라질에게 미래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신과 함께 주말 특집 심용주 박사의 브라질 벗기기 세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정프로고요. 오늘도 저와 함께 진행을 도와주실 미래세대우의 김화중 매니저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화중입니다. 네, 네, 네. 우리 김화중 위원님과 함께 우리 또 브라질 오늘은 좀 더 경제 얘기에 브라질의 경제 이야기에 좀 더 집중을 해보도록 하고 사실은 이제 지난 시간에도 그러려고 했는데 뭐 이런저런 재밌는 얘기들이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계속 이 얘기 저 얘기 듣다가 제대로 된 경제 얘기는 좀 못 들었던 것 같고요. 오늘은 조금 더 경제 얘기를 많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와 함께 브라질 제대로 속사를 드러내 주실 우리 심용주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심용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브라질은 잘 사는 나라는 아니죠 일단. 국가는 분명히 부유합니다. 거대하고 부유합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국민의 상당수가 최저 빈곤선 밑에 위치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국가에서 얻어낸 부를 향유하는 계층이 이제 최상위층 극히 일부에 국한되어 있다는 거. 네. 그게 문제겠죠. 근데 보통 저희가 상파울루에 갔을 때 가장 이제 크게 놀라는 부분이 뭐 네. 지금은 더 하겠지만 제가 브라질 떠난 지는 4년 정도 됐고 도시가 이렇게 퇴락했을 수가라는 느낌이 보통 듭니다. 특히 밤에 도착하면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가로등도 상당히 어둡고 그다음에 음침하고 그런 느낌이 들고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놀라는 게 뭐냐면 저희를 깨우는 게 네. 호텔의 어떤 벨 소리가 아니고 헬리콥터 소리예요. 헬리콥터가 자주 떠요? 네. 전 세계에서 헬리콥터가 가장 많은 도시 중에 수위에 속할 정도입니다. 상파울루가? 네. 왜 동시에 그래요? 거지는 가장 많이 있고. 헬리콥터가 그게 부자인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 누구 잡으러 다니고 이런 건 아니고. 그런 아니고. 물론 뭐 경찰 헬기도 많이 뜨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부유한 사람들이 이동할 때 헬기 타고 다녀요? 네, 상파울루에서 예를 들어서 무슨 뭐 공항으로 간다든지 또는 외곽에 있는 공장으로 간다든지 할 때 거의 택시처럼 활용할 정도로. 아니, 사실 브라질은 네. 그 차를 사시면은 그 방탄 막탄이 조치를 하는 거가 네. 굉장히 중요하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부유하신 분들은 네네. 진짜로 그냥 차를 타고 다니고 가끔 이렇게 총알 맞는 위험 대신에 그냥 헬기 타고 다니시는 있죠. 한국인 건가요? 보통 네. 이제 지사장급들 파견된 분들은 방탄을 많이 하시고요. 네. 네, 그 뭐 공공기관이건 외교관이건 기타 사기업이건 저도 실제로 있으면서 이제 뭐 현대자동차 당시 그 내륙 쪽에 있는 공장에 가고 그럴 때 현대자동차에서 보내준 게 방탄 차량이더라고요. 저는 처음 타봤는데 네네네. 네, 뭐 많이 탑니다. 그런데 뭐 위험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긴 하지만 부하고도 연결이 되고. 네. 네. 그럼 하여튼 뭐 이런 뭐 빈부격차라든지 아니면 현재 뭐 브라질 상황은 어쨌든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과거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도 네. 하나하나 좀 살펴봐야 될 테니까. 네. 브라질은 이제 워낙 큰 나라니까. 예. 당연히 뭐 그 안에 산업도 여러 가지가 이제 골고루 발전했을 수도 있고요. 네.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 같고 지금은 아마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이 외국에서 볼 때는 좀 보이는데 현재 브라질 같은 경우는 어떤 그 공장에서 만들어낸 물품을 외국에 수출하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농산품 이런 거 말고 원자재 말고
지금 현재 이 코로나 팬데믹 위기는 좀 예외적인 상황이니까 네. 전으로 돌아가서 2000년대 중후반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브라질의 전체 내국에서 만들어진 그러니까 그 국가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은 사실은 뭐 국가 내부에서 거의 다 소진할 수 있을 정도로 거의 모든 게 다 나옵니다. 문제는 이제 수출 부분일 텐데 네. 브라질 국가적인 차원에서 수출의 상당수 거의 과반에 가까운 정도가 1차 산품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지난 1차? 시간에도 네, 누차 네. 말씀 나눈 것처럼 뭐 농산물 네, 농산물하고 네. 뭐 아이론 오레 네. 그런 정도 광물 네. 그러면 뭐 고부가 가치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아주 특수한 사례가 이제 아주 첫날 말씀드렸던 앵브라에 같은 식으로 이제 중형 항공기 아 항공기 네 중형 항공기 대략 뭐 150인승 이하 부분에서는 캐나다에 있는 회사하고 1, 2위를 다툴 정도로 탁월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큰 그림에서는 작은 부분을 차지할 뿐이고 브라질의 수출 과반 이상은 네. 아이론오레, 대두, 그다음에 냉동 오렌지 주스, 네, 뭐 네 면화, 슈가 이런 것들. 브라질 국민들은 뭐 전기 제품 예를 들어 뭐 냉장고니 에어컨 이런 거 다 수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체에서 생산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브라질 정부가 기본적으로 수입된 것들 이제 그 이른바 과거 수입 대체 산업화의 망령이 조금 남아 있는 편이라서 아직도 네? 외부로부터 수입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고. 그 이제 이유는 이제 어떤 정책적인 목적이 있는 거죠. 가급적이면 네. 자기네 나라에 들어서 직접 생산해라 라고 하는 거. 그러다 보니 자동차, 가전제품 저희 모든 것들이 브라질 내에서 다국적 기업에서 만들어집니다. 다만 다국적 기업이 브라질 내에서 만드는 제품든 그것이 자동차이건 아니면 텔레비전이건 전반적으로 중산층 이하에서 사용하는 이른바 이제 저가형 제품들이고 고급형 제품들, 부가가치가 큰 제품들은 여전히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아, 대표적인 예로 현대자동차가 브라질에 상당한 규모의 자동차를 수출하고 있지만 네. 브라질에서 자체 생산하는 것들은 이제 소형, 저희로 따지면은 뭐 한 1000cc 정도 되는 그런 자동차이고 나머지는 다 해외 공장 또는 한국에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대부분의 다국적 기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상황입니다. 아, 그래요? 워낙 내수 시장이 크니까 네. 일단 그 나라 안으로 그냥 공장은 지으러 들어가는데 예. 거기에서 고부가 가치 네. 그 글로벌 그 생산 기지로서는 쓰이지 않는다는 그 원인이 뭘까요? 이게 문제가 네. 뭐냐 하면 이제 결국은 브라질에서 생산 기지를 가지고 생산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점은 메르코수르를 비롯한 브라질 주변에 있는 국가들과의 교역일 텐데 일단 파라과이하고 우루과이는 시장 규모가 아주 작고요. 네.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시장 규모가 뭐 크다고 얘기하기 힘들고 경제 상황도 좋지 못하고 그럼 그 이외의 국가로 수출할 방법은 사실은 만만치가 않고 중남미 일단 내부의 경우 왼쪽에 안데스 산맥이 있으니까 안데스 산맥을 넘어서 칠레라 칠레는 꽤 큰 시장인데 네. 칠레라든지 그런 시장으로 판매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럼 가장 가까운 곳을 지리적으로 이점이 있는 시장 자체가 사실은 지리적으로 난관들이 있거나 시장 규모가 작거나 경제 상황이 좋지 못해서 브라질에서 만들어도 들어가는데 어려움이 있고 네. 그다음에 중남미 내부에서 사실은 이 관세 농민과 관련되는 부분들이 수십 년째 얘기는 진행되고 있지만 국가들이 다 잘 됐을 때 관세 농민이 가능하고 더 나아가서 EU처럼 통합이 되는 건데 거기 있는 국가들 중에 통상 저희가 이제 중남미를 얘기할 때 멕시코는 북미로 빼버리고 그럼 카리브, 중미, 남미 전체의 한 30여 개 국가 중에 이른바 의미 있는 수준의 경제 규모나 경제 발전 양상을 보이는 곳은 아베세 3국이라고 해서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셋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르헨티나가 그러니까 아르헨티나, 브라질이 대표적인 나라인데 이 정도 상황이니 얘기가 복잡하고 칠레 같은 경우에는 시장으로서의 어떤 안정성이라든지 성장성이 그 중에서는 가장 낮지만 접근이 불가능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그 말씀하신 철광석 같은 거는 그냥 큰 배에 싣고 네. 중국으로 뭐 이렇게 많이 맞습니다. 한국으로도 갔는데, 많이 보냈었고 근데 그조차도 네. 사실은 이제 브라질 쪽의 철광석들은 문제가 일단은 이제 순도가 좀 떨어지고요. 퀄리티가 조금 떨어지고 호주에 비해서 네. 그다음에 이제 호주 쪽이 예를 들어서 한국이나 중국 입장에서 호주로부터의 이송료가 브라질로부터의 이송료보다 운송료보다 낮습니다. 그리고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내륙 지역에 괜찮은 철광들이 있다 할지라도 철광산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 수송로들이 이제 자꾸 약탈당한다든지 뭐 아니면은 이제 그 홍수가 있을 때마다 문제가 발생하다든지 그런 식으로 접근성이 떨어지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금 제약 사항들이 있는 네. 거죠. 물론 더 큰 문제는 네. 네. 근데 그
룰라 대통령 때인가 왜 한참 브라질 잘 나간다 이런 얘기 좀 있지 않았습니까? 네,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때 뭘로 잘 나간 거예요, 그러면? 그때 잘 나간 거는 이제 중국 덕분에. 중국 덕분에? 네, 그 당시에 이제 중국이 경제 성장률이 10%가 넘으면서 네. 이른바 이제 랠리를 이어가니까 그 세계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 되면서 그 세계의 공장에서 쓸 아, 원재료, 원자재들이 필요했고 동시에 중국인들이 이제 생활 수준이 높아지니까 네. 네. 다양한 그 국내에서 만들어지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어떻게 충족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 육류라든지 기타 수많은 농생 농업 부분의 상품들에 대해서 니즈가 올라간 거죠. 네. 근데 그걸 갖다 대규모로 그 정도로 공급할 수 있는 곳이 이제 브라질이었고 또 하나는 중국하고 브라질이 그 당시에 상당히 관계가 좋았습니다. 네, 네. 일종의 밀월 관계라고 할 정도로 관계가 매우 지금도 좋아. 좋지 않나요? 지금도 괜찮고요. 네. 그럼 지금도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중국이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일단 그 대표적인 철광석이 네. 그때 제가 알기로도 수출량이 굉장히 늘었고 네. 원자재 가격도 굉장히 좋았는데 좋았습니다. 지금은 아시는 것처럼 원유를 비롯해서 원자재 가격이 많이 빠졌고 네. 철광석 물량도 네. 아마 그렇고 네.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이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당시 이제 그 룰라 사실은 이제 룰라가 무엇을 잘했다라고 네. 얘기하기보다 룰라가 가장 잘한 거는 전임 페르난도 엘리케 까르도주 대통령의 이제 그 뭐 보통 저희가 이제 까르도주 대통령이라고 하는데 네. 까르도주 대통령이 만들었던 플라노 헤알, 헤알 플랜이라고 합니다. 헤알 계획. 네. 그 헤알 계획의 그 어떤 유산을 잘 이어받아서 과거에 자신이 금속 노조의 노조 위원장 또는 빼떼 즉 그 노동자당의 당수로서 접근했던 좌파적인 접근이 아니라 네. 지극히 우파적인 접근 방법을 그대로 유지한 게 첫 번째 요인이었고 두 번째는 그 과정에 정말 다행히도 세계 경제가 화랑이었고 중국 경제가 특히 랠리를 이어가서 그 덕을 본 거죠. 근데 그게 끝나면서 브라질도 이제 침잠하게 된 겁니다. 아 룰라 대통령 때 한 2, 3년 뭐 정도는 괜찮았어요. 그 당시엔 꽤 괜찮았습니다. 그 몇 년 정도. 네. 그 원유가 발견됐던 건 그 그죠? 무렵입니다. 그 당시 그 무렵이죠. 네. 원유도 발견됐어요. 사실 네. 그 아마 정프로님 말씀하시는 잘 나갔을 때 네. 근해에서 원유가 맞습니다. 발견이 됐었죠. 엄청난 규모로 있었죠. 발견되었고 당시에 이제 가채량이라고 하나요? 또는 뭐 전체 그 리저브 규모가 전 세계 12, 15위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한 수준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사실은 브라질에서는 원유가 거의 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잘 안 파졌어요? 아니면 팠는데 원유 가격이 떨어져서 별로 그렇죠. 그 뒤로 이제 잘 아시는 미국의 셰일. 지금 이제 브라질이 갖고 있는 그 이제 근해라고 하지만 말이 근해지 거기가 대서양이기 때문에 수심 2,000에서 3,000m 정도입니다. 아, 저희의 근해랑 다르군요. 네, 그러니까 원유 가격이 좋을 때는 거기에 채굴 가치가 있지만 쉐일오일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처럼 이제 원유 가격이 의미가 없는 수준으로까지 떨어졌을 때는 그걸 갖다 채굴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경제성이 굉장히 네. 떨어지는 거네요. 네. 그러면 그 브라질은 주로 어떻게 뭐 부채를 많이 내서 성장을 한 겁니까? 어떻게 성장한 거예요, 그동안? 브라질은 사실은 이제 전통적으로 농업 중심 국가였고, 네. 1930년대 정도, 이제 1980년대 후, 1880년대 후반에 재정이 끝나고 공화정으로 넘어오고, 나름대로 좀 의미 있는 뭐를 해보고 싶었지만 자금도 없었고, 기술도 없었고, 제한이 많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1930년대 들어가면서 강력한 대통령이 몇 명 나옵니다. 그런 대통령들이 이제 기존의 패러다임을 좀 바꿔보려고 했었고 거기에 많이 영향을 미친 것들이 이를테면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셀주 푸르타드라든지 또는 하울 프레비시라고 하는 이른바 이제 구조주의적 경제학파들이 그 아르헨티나, 브라질 같은 지역에서 태동하게 됩니다. 언제쯤이에요, 그게? 그게 이제 1930년대 전후. 구조주의적. 네, 구조주의 학파라고 통상 부릅니다. 저희는 네. 스트럭처리스트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 정통주의에서는 이제 뭐 경제를 바라보는 저희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우파 경제학, 정통 경제학파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시각을 브라질에 적용할 수 없다 또는 중남미에 적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중남미, 브라질 지성인 경제학자들의 어떤 자성이 나오게 됩니다. 똑같이 해봤자 우리는 주변부에게 빨림을 당하는 착취의 대상밖에 되지 않는다. 왜? 우리는 기술도 없고 우리가 기술을 얻으려면
뭐 누구도 주지 않고 내부적으로 기술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다음에 자금도 없고 등등등 복잡한 상황들이 벌어지니 우리는 결국은 이렇게 통상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이제 저도 사실은 구조주의적인 부분이 약간 있는데 저발전의 발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저발전의 발전? 저발전의 발전. 저발전이 심화되는 거죠. 세상은 발전. 통상 이제 현지어로는 데벨로프먼트, 디벨로먼트입니다. 그다음에 그것에 반대되는 서브 데전 디벨로먼트, 수부 데전 볼비멘트 두 가지가 있고 서구 국가들은 발전합니다. 그들이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페리퍼리, 즉 외곽에 있는 식민지로부터 수탈을 했고 그 수탈의 결과로 초기에 산업 자본을 만들어서 성장할 수 있었는데 기술을 만들고 초기 단계의 식민지를 겪은 국가들은 그런 과정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따라서 수출, 즉 세계 경제권 내로 편입되기보다 독자적인 경제를 구축하자라고 하는 이제 방식으로 경제적인 담론을 끌어나가게 되고 네. 그 과정에서 파생되어 나온 것이 이제 이른바 수입 대체 산업화라고 하는 경제발전 개념입니다. 네. 참고로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수입대체 산업화의 개념이 많았고 지금 현재도 사실은 정부에서 하는 이런저런 그 정치적인 프로토파간다에 뭐 외화 절감, 뭐 국산화, 뭐 최근에 이제 일본하고의 어떤 그런 네. 정치적인 문제가 있을 때도 그쵸, 사실은 그쵸. 그런 태제들이 나오게 되는데 브라질에서는 193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이 수입대체 산업화가 거의 가장 중요한 정책적인 기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뭘 하냐면 지금 정 프로님께서 말씀하신 수입대체 산업화를 하려면 이를테면 시멘트도 우리가 직접 만들어야 되고 철강도 네. 직접 만들어야 되고 모든 걸 직접 만들지 않는다. 그럼 직접 만들려면 자금이 있어야겠죠. 네. 이 자금은 어디서 오냐는 거죠. 외부로부터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죠. 외채가 필요한 거죠. 차관을 받거나. 네. 네, 네. 근데 이제 초기 단계에 브라질이 문제가 됐던 게 당시 상업은행으로부터 단기채를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미국의 상업은행으로부터? 전 세계로부터. 아, 전 세계 상업은행. 네, 전 세계 상업은행들로부터 워낙 금리가 그 당시 좋았기 때문에 네. 뭐 크게 고민하지 않고 단기 차관들을 많이 썼었고 그것들이 이제 브라질의 족쇄, 굴레, 멍해로 수십 년 동안 심지어 지금까지도 작용하고 있는 거죠. 돈을 많이 빌렸어요 그때? 엄청나게 빌렸고 이를테면 현재 기준으로 네? 브라질이 가지고 있는 전체 외채, 국채만 저기 이제 공공채만입니다. 연방 정부나 지방 정부 또는 하여튼 공공채만 GDP의 80%가 넘습니다. 공공채만 네, 공공채만 월 그러니까 원금만 전체 GDP 규모의 80%가 넘습니다. 이 정도면 전 세계에서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거의 최상위권입니다. 아, 그래요. 네. 민간 아니고 민간 빼고 네, 정부가 빌린 것만 네, 해서 80%인데 아 그럼 사실 수입 대체가 돼야 되는데 네. 그 과정에서 그 이제 과정에서 가장 이제 문제가 항상 나오는 그 정치권과의 결타.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외부에서 자원을 가지고 와서 국내의 산업 발전을 일으키려면 가장 이제 중요한 문제가 자원 재분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인 거죠. 네네. 그럼 그렇게 들어온 백이라고 하는 차관을 역량 있는 기업가들에게 주고 그들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브라질은 구조적으로 재정에서 공화적으로 넘어온 지 얼마 안 된 시기였었고 네. 1930년대, 1900년대 초반만 해도 1차 대전, 2차 대전 그때만 해더라도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과두체제라고 하는 개념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과두라고 하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로 치면 이씨 왕조, 이씨 조선의 어떤 그 귀족 명문 세도가가 왕족 네 남아서 중요한 경제 정책을 좌지우지하고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중요한 인허가권, 예를 들어서 어딘가에서 뭐 광산이 개발된다 그럼 그 광산을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독점한다든지 철도를 누른다 그럼 철도 부설권을 독점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이제 재정 또는 식민 시대의 망령이 남아 있어 그게 지금도 사실은 영향을 미칩니다. 네네. 그다 보니 외부로부터 들어온 대규모 공공 차관을 개별 기업가들이 확보하고 그걸 활용하는 방안에서 또 다른 국내 독과점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비효율성이 가중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빈부격차는 더 커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어떤 대규모 산업들에서 되게 중요한 것이 이른바 일관 산업화, 네. 수직 계열화를 만드는 것들인데 이제 초기에 예를 들어서 뭐 야금 공장을 만들었다, 철강 공장을 만들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철강 공장을 만들었으면 그 철강 공장에 들어가는 기타 뭐 부수 기자재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거고, 그럼 그런 것들을 또 모두 다 국내에서 생산해야 될 텐데 그거는 또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그것마저 국내에서 생산하게 되면 그것들도 생산 가격이 높아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를테면 최종재를 생산하는 것들은 정부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멋있게 만들어 놓고 네. 거기에 들어가는 중간재들은 또 외부에서 수입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그럼 차관은 차관대로 얻었고 국내 기술은 발전이 안 되고 네, 그 다음에 국내에 있는 다른 그 최종 생산재를 쓰는 사람들은 비싼 가격, 독과점이니까 비싼 가격을 주고 사야 되고 네네. 수입할 방법은 없고 그리고 관련 유관되는 산업들은 발전을 못하고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반복이 됩니다. 보통 이제 한국에서 포퓰리즘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네. 연금 부분이라든지 그런데 네. 남유럽도 마찬가지고 근데 경제학자 입장에서 봤을 때 중남미 국가를 지금과 같은 지경으로 만들어낸 또는 특히 브라질에 있어서 브라질을 지금과 같은 지경으로 만들어낸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어떤 면에서는 식민시대의 유산 그 유산은 정치적인 유산, 경제적인 유산 그리고 사회적인 유산이 아니냐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계속해서 경제를 개혁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1940, 50년대에 미국이 수차례에 걸쳐서 경제자문단을 파견합니다. 브라질에? 네. 미국은 되게 두려웠죠. 왜 두렵느냐. 공산화. 예. 맞습니다. 네네. 역시 네, 위원님. 네. 이를테면 제가 졸업한 그 이제 제톨리오 바르가스 재단이라고 하는 곳도 그 당시에 이제 미국에서 케네디 정부 뭐 그 전후로 해가지고 경제사절단을 파견했고 그때 이제 만들어진 학교거든요. 네. 그 대학을 만들고 그다음에 지식인을 양성하고 브라질 출신의 학자들 또는 지성인들을 미국으로 데려가서 미국식 경제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도 사실은 그랬죠. 네. 우리나라도 그런 방식으로 성장한 건데 우리나라와는 다른 방식으로 브라질은 이제 이상한 전개가 네, 길을 갔네요. 갔는데 그게 이제 기존에 있는 구조적인 것들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어떻게 움직여보려고 하다 보니 지속적으로 이제 어떤 뭐랄까 경제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상황이 처했던 거죠. 아니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예, 식민 그 제국주의 시대의 그 망령이 진짜로 네. 아직까지 영향을 미치는 네. 거라고 저희가 이해를 네. 아마 하게 되는데 제가 네. 좀 약간 그 뭐 저희끼리 이제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저희 학교에 다니는 애들이 반 우스갯소리로 하는 게 제가 다닌 학교가 이른바 부유층이 다니는 학교였었는데 저는 부유층이 아니지만 학부 학생들이겠습니다. 네. 그 당시에 한참 뭐 이제 그 이슬람 계통 테러 있고 막 이랬었는데 브라질은 물론 비교적 안전했지만 만약에 제가 다니던 학교에 테러리스트가 폭탄을 설치해서 죽으면 브라질 전체 GDP의 90% 이상이 날아간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 학교 학생들의 부모들이 만약에 전부 다 그래서 그냥 학부 학생들을 만나서 이렇게 뭐 커피 마시고 뭐 저희가 이제 강의하기도 하고 대담하고 이런 얘기가 있어서 물어보면 아버님 넌 뭐 하니? 뭐 그럼 이제 집안 얘기가 나오고 보통 그러는데 대부분 대농장주의 아들 손자쯤 되고 아버지는 큰 기업들을 브라질에서 운영하고 있고 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친한 친구 같은 경우에는 뭐 경비행기로 몇 시간을 날아가야 자기 아버지의 토지가 끝난다 끝이 끝난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그게 여전히 남아 있는 거죠. 네. 근데 그렇게 이제 외국에서 돈을 많이 빌렸으면 당연히 이제 그냥 극복이 잘 안 됐을 거 아닙니까? 뭔가 문제가 터졌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외채 위기가 도래하게 됩니다. 지금 제가 화면 잠깐 한번 보실까요? 네. 지금 보고 계신 저 이제 일종의 만평이죠. 네. 저 만평이 브라질의 외채 위기를 보여주는 어떤 전형적인 건데 얘기가 뭐냐면 비교적 최근 얘기입니다. 2014년에 나온 걸로 제가 14년인가? 네. 가족이 식사하고 있네요. 네네, 가족이 식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포르타로 써있냐면 신문을 보면서 엄마가 아빠한테 이번 올해에 그 저기 해외 차관이 대규모로 들어왔다. 그리고 요거는 한 10년 뒤부터 상환이 시작된다. 그러니까 10년물 대규모 외채가 국내에 도입됐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되게 밝은 표정으로 남편한테 얘기합니다. 근데 남편이 아이를 보며 머리를 쓰다듬고 있죠. 뭐라고 얘기해? 따지뉴. 따지뉴 뭐 꼬이 따지뉴라는 말의 약자고 어쩌면 좋니? 불쌍한 녀석. poor 뭐 이런 얘기입니다. How poor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브라질인들이 만평의 이게 일상적으로 나올 정도로 브라질의 외채는 이제 항상 큰 문제였고 외채 위기가 사실은 이제 뭐 가장 초기가 시발점이 언제냐면 1930년대에 이미 외채 위기가 한번 터져서 모라토리움을 선언합니다. 네. 빌린 돈을 갚지 못해서. 네. 네. 그러니까 브라질의 경제사는 어떻게 보면 그 모라토리움과 함께한 역사라고 볼 정도로 모라토리움 그 다음에 평가 절하가 네. 반복적으로 뭐 수차례 이상 그 다음에 평가 절하는 그러니까 대규모 평가 절하만 할지라도 10여 차례 이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를 하면 보통 20에서 40%씩 한 번에 푹 치는 것들이 화폐개혁도 80년대부터 90년대 초반까지 중반까지 네.
뭐 수차례가 있었고 보통 1000대1로 단위를 바꿨습니다. 화폐개혁을요? 네. 사실 천 원 이론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저희 한국 투자자분들이 네. 굉장히 많이 익숙하고 많이 공부하셨을 만한 내용이기도 해요. 네. 네 워낙 그 해알 자체도 네. 아까 잠깐 해알 개혁 네네. 말씀하셨는데 이 해알이 최근에 이제 화폐 개혁한 그 산물이라는 것 네네. 그리고 수많은 화폐 개혁이 있어 왔다는 그 것들에 앞쪽에는, 대해서 네. 네. 사실은 연구가 아마 일본하고 아마 한국 투자들이 가장 많이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실 텐데 이게 이제 네네. 외채 위기가 심화된 결정적으로 두드러지게 된 계기는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오일 쇼크입니다. 네. 두 번에 걸친 오일 쇼크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과정에서 외부로부터 이제 외부 주로 이제 미국이랑 주로 미국이죠 미국이나 유럽 쪽의 이제 정부들이 산업 부분에 들어가고 있던 브라질 정부로부터의 보조금에 대한 폐지를 요구합니다. 보조금 폐지를 요구하니까 물가가 상승하고 물가가 상승하면서 뭐 이제 인플레가 발생하고 그것들이 외채 부담을 가중시키고 그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났고 결국은 82년 저희가 이제 7월에 82년 8월에 멕시코 사태가 있었죠. 기억들 혹시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1982년? 네, 82년 8월에 멕시코 외채 위기가 옵니다. 그래서 멕시코가 이제 모라토리움을 선언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남미 국가들에 대한 외부의 시각이 급격히 부정적으로 바뀌면서 신규 차관이 들어오지 않고 결국은 82년 12월에 IMF 구제금융을 브라질이 신청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브라질의 그 핏빛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보통 저희가 이제 뭐 잃어버린 10년 이렇게 부르는데 뭐 잃어버린 10년 정도가 아니라 지금부터 하지만 잃어버린 3, 40년이 돼버린 건데 사실은 외채 위기는 그렇게 해서 어찌어찌 넘어가는 것 같았는데 외채 위기가 더불어 바로 이제 들어온 것이 하이퍼 인플레이션 문제입니다. 가장 높았을 때 2,400%를 넘어섰거든요. 뭐 1년에? 네. 연 25배. 네. 연 인플레이션이 누적 인플레이션율이 2,400%가 넘어갔고 보통 저희가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면 한 50% 정도 월 평균 뭐 한 50% 정도의 인플레이션이 있으면 그걸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네. 연 2,400%면 뭐 상상을 초월한 수준인 거죠. 하루에 세 번씩 가격표를 바꿨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아침 다르고 점심 다르고 저녁 다르고 이를테면 아침에 가서 커피를 한 잔 할 때 가격과 네. 점심에 가서 커피를 할 때 가격, 저녁에 커피를 할 때 가격이 다른 상황인 거죠. 이걸 통제를 못했는 모양이죠. 브라질이 이제 이게 이제 좀 한숨이 나오는 안타까운 네. 얘기인데 브라질의 과거에 브라질은 제정 시대 그 말기부터 네. 이른바 이제 인플레이션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었습니다. 저희 보통 혹시 저희 필립스 커브라고 아시죠? 네네. 네네. 이제 필립스 커브 뭐 그런 맥락에서 일정한 적정한 수준의 고용률을 확보하기 위해서 네. 이제 인플레이션율을 희생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 때문에 경제 규모가 증가하니까 인플레이션 수십 퍼센트 정도는 그냥 감내하는 경향성들이 있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브라질 정부가 어떤 정책을 취하게 되냐 하면 이를테면 연금이나 급여를 인플레이션율에 연동시키게 돼요. 아. 예를 들어서 네. 올해는 인플레이션율이 10%였어. 그럼 내년에도 10%가 되겠지? 그럼 내년 임금은 우리 이렇게 정산하자.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연금 소득을 받는 사람들한테도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을 합니다. 네. 보통 국내에서 이제 포퓰리즘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도 포퓰리즘보다는 이런 식의 저희는 이제 관성적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너시아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 그 관성적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문제를 유발한 어떤 방아쇠가 되었다.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60년대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60년대 정확한 이전. 연도는 저도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이미 60년대에 그것이 문제를 촉발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화면 잠깐 보시면 이제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심했는지에 대한 얘기인데 이건 사실은 해알 플랜 이후에도 상당 기간 계속됐는데 지금 이제 포르터로 써 있는 거지만 돈 좀 한 푼 주세요인데 인플레 때문에 이제는 1해알 안 되고 2해알 주세요. 아. 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도 이제 보면 어떤 사람이 앞에 이제 강도를 당하는 사람이 주머니에 뭘 들고 있죠. 비닐주머니에. 네. 강도가 와서 총을 들이대고 월급 받은 거 다 내놔 라고 얘기했더니 월급 받은 건 벌써 슈퍼에서 전부 다 샀는데 근데 슈퍼에서 산 게 요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월급을 받아봤자 슈퍼에서 아무것도 살 수 없는 그런 상황들. 그 다음에 이것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지나가는 이제 시민한테 강도가 총을 들이대고 지갑 돈 내놔. 이 사람이 이제 지갑을 주려고 했더니 야 지갑 말고 물건. 너 손에 들고 있는 토마토 내놔. 지갑에 있는 돈보다 저 토마토의 가격이 더 높으니까 저런 것들이 80년대 들어서면서 아주 심각한 수준으로 대두되게
됩니다. 네. 아니 현재 브라질에 관해서 사실은 연금 쪽하고 네. 그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중앙은행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거를 네. 투자자 한국인의 투자자 입장에서 저희가 많이 네. 언급이 되어왔는데 사실은 그게 왜 그런지 네. 이 과거에 어떤 씨가 뿌려져서 지금 현재 저희가 네. 그런 상황인지를 네. 네. 제가 또 되게 잘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래서 지금 그 아까 까르도주 대통령의 네. 네. 어떤 대통령이 잘 뿌려놓은 어떤 개혁이 네. 어떤 개혁의 씨앗이 사실은 룰라 그분을 좀 이렇게 받아먹은 것도 좀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잘 누린 거죠. 누린 네. 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두려워 많이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네. 룰라 정부가 들어오면서 기존에는 까르도주 정부의 어떤 긍정적 유산들을 폐기하고 네. 좌파적인 방식으로 움직인다면 그것을 과연 브라질이 어떻게 감내할 것인가 이제 거의 그 외국 자본들은 초긴장 상태에서 자금을 빼기 직전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까르도주 대통령이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그 재임 기간이셨죠? 재임기가 제가 지금 실제로 까르도주 대통령은 재임기보다도 그 전에 이미 94년도에 재무장관으로 이제 활동하면서 그 헤알 플랜을 기획했고 재무장관 시기에 이미 사실은 성과를 냈습니다. 그러면은 헤알로 바뀌고 나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플레이션에 연동해 가지고 막 물가 네. 임금 올리고 연금도 올리고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제어도 하는 류의 네네. 자국 통화의 그 가치를 좀 지키기 위한 네네. 것들을 네. 요 까르도주 재무장관 시절부터 조금 했다라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예. 저희가 그 앞에를 살짝 조금 더 볼 필요가 예. 있을 텐데 잠시만요. 요 자료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브라질의 연간 인플레이션율 데이터입니다. 사실은 1960년대에도 이미 1-20% 정도 수준은 나온 상태였고 그게 계속 유지되다가 70대 넘어서면서 이제 이미 100%를 넘나드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80년대 중반, 초중반부터는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 수백 퍼센트에 달하게 됩니다. 그 뒤로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중요한 이제 지금 여기 보면 뭐 플라노 크루자두 계획입니다. 이제 그 전에 있던 화폐를 크루자두로 바꾼 겁니다. 네, 크루자두라고 하는 화폐로 화폐 개혁을 하면서 85년, 84년 요 무렵에 네네. 예, 예. 네. 이를테면 이제 어떤 식으로 보통 접근했었냐 하면 가장 먼저 한 것이 예금 동결. 현재 들어있는 모든 예금, 요구불 예금을 다 동결시켜버린다. 6개월, 3개월 이런 식으로. 두 번째는 화폐 개혁. 보통 1000대1로 이제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가격을 그럼에도 올리려고 하는 시도들이 계속 있으니까 가격 감시단을 파견해서 가격을 통제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움직이게 했는데 그 전에 있었던 어떤 관성이라고 통상 저희가 구조주의 학파에서 얘기하는 브라질 국민들은 야 결국은 저거는 실패할 거고 다시 올라갈 거야라고 하는 것들이 한 축에 있었고 또 한 축으로는 이제 그 당시에 있던 브라질의 그 기업가들이 다른 것들은 다 이를테면 원자재 값이 오르고 이런 상황에서 최종 생산재의 가격을 올리지 못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요 가격 동결 기간이 끝나자마자 가격을 다시 올린다든지 또는 이제 어떤 수법들 뭐 수법이라고는 좀 너무 그러네요. 어떤 이제 방법들을 창안해 내냐 하면 기존에 A라고 하는 냉장고를 팔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 냉장고는 단종시켜 버려요. 그리고 색깔을 바꿔요. 신제품. 네, 이건 신제품이에요. 그리고 가격은 두 배 세 배로 올라가요. 그래서 시장 내에 있는 그 가격 상승에 대한 어떤 기대 이때는 이미 기대가 아니라 뭐 거의 포기 수준이었지만 그런 것들을 정부가 통제하는 데에 반복적으로 실패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크루자도 계획도 있었고 꼴로르 계획, 브레세르 계획, 뭐 베라온 계획 이런 것들이 한 서너 번 정도 있었는데 전부 다 결국은 실패하게 됩니다. 다만 최종적으로 이들이 실패한 가장 큰 문제, 그 다음에 헤알 계획은 그럼 왜 성공했는지의 차이를 보자면 헤알 계획은 재무적인 재조정을 해요. 재정 지출을 틀어막습니다. 네. 그 전에는 재정 지출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통제하지 않았고 가격만 줄이려고 했었어요. 화폐만 바꿨는데 화폐 네. 가격만 바꾼 건데 네. 지금 이제 그 참고자료 잠깐 보시면 네. 그 요 한 10년의 브라질의 그 잃어버린 10년 기간 동안에 바뀐 화폐가 얼마큼 바뀌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엔 크루자두였고 요게 한 3-4년 버티고 안 돼서 다시 크루자두 노브 신크루자두라고 하는 것으로 바꾸고 1년 버텼습니다. 겨우 1년 버티고 다시 3년 동안 크루제이루라고 하는 걸로 바꾸고 그 다음에 이제 크루제이루 헤알 마지막에 헤알로 바뀝니다. 94년도에 그 각각의 화폐가 1년에서 한 3년밖에 버티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크루자드는 뭐예요 근데 도대체? 크루자두? 네. 크로스드 카로스? 그러니까 통상의 경우 얘기하는 크로스드 크로스? 네네 그 저기 십자가
크로스드가 네. 왜 근데 이게 화폐 이름? 뭐 그냥 뭐 예전부터 그냥? 썼던 네 그 안에서 그냥 사용하는. 네. 저희로 따지면 원 그런 거죠, 뭐 이럴 때는. 요 전에는 이제 밀헤이스라고 하는 걸 썼었고, 네. 뭐 화폐 단위니까 그건 그냥. 네. 자 그래서 헤알 플랜을 해서 헤알 플랜은 재무적인 변화를 주면서 이건 성공을 네.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 전에는 재정 지출을 줄이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네. 이제 브라질의 정치 부분을 사실은 이제 다음 마지막 시간으로 살짝 다뤄보려고 하고 있었는데 네. 브라질은 극단적인 다당제 사회입니다. 극단적인 다당제 사회입니다. 이를테면 러시아는 극단적인 단당제 사회고 네. 중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저 제일 끝편에 브라질에 있습니다. 활동하는 정당만 수백 개가 되고 실제로 의석을 갖고 있는 한 석 이상의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들도 100여 개가 넘고 그러다 보니 그다음에 이제 연방 정부 연방제를 취하고 있는데 네. 각각의 주정부들이 연방에으로부터 거의 극한의 자유를 누립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이제 브라질 정치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브라질이 그 쪼개지지 않은 이유가 정말 놀라울 그러니까 어떻게 쪼개지지 않았는지 분할되지 않았는지 놀랍다고 할 정도로 정말 그 큰 다양성과 그다음에 지방 분권을 누리고 있는데 네. 그런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대통령이 그때는 이미 이제 군부 독재가 끝나고 민정으로 이양된 상태였는데 중앙정부의 대통령이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핵심적인 어떤 근간이 어디에 있었냐 하면 재정 보조금 룰라가 마지막에 이제 그야말로 큰 환란에 빠지게 된 계기가 맨살라옹 스캔들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맨살라옹은 뭐냐 하면 일종의 월급 같은 개념으로 브라질 같은 경우에 연정을 하지 않으면 국정을 운영할 수 없는 구조예요. 왜? 워낙 극단적인 다당제이기 때문에. 네네. 그럼 연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브라질 이제 중앙정부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중앙 그 집권당은 어떻게 하냐면 나머지 연정에 속한 당 또는 소속 의원들에게 뒷돈을 줍니다. 그 뒷돈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기업에서 나오는 거죠. 네네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엉켜 있는데 만약에 재정 지출을 줄이게 되면 정부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재정 지출은 줄이지 않은 상태에서 가격 동결이라든지 예금 동결이라든지 이런 이제 겉에 피상적인 것들만 하게 되니 통화량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결국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통화량의 함수인 것인데. 그렇죠. 네.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눈 가리고 암울한 거죠. 그 앞쪽에서는. 물론 그럴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 다양하게 새 나가는 돈들이 사실은 그 통화량을 네. 절대 네. 줄이지 않고 계속 네. 네. 늘려왔는데 네. 요 헤알 플랜에서는 통화량을 극단적으로 줄이게 됩니다. 이거는 근데 사실은 뭐 그 전에 어떤 정치적인 경제적인 관습하고도 관련돼 있는 거라 진짜 개혁이라고 할 만은 하겠네요. 네. 어쨌든 그게 어느 정도 작동을 했고 더 이상 이제 사실은 그렇죠. 버틸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그 당시 이제 이른바 소방수로 출연한 그 재무장관들 중에는 브레세르 페레이라고 하는 뭐 브라질의 거의 그 신적인 존재에 가까운 경제학자 우리도 따지면 조순 장관 같은 네. 또는 뭐 정운천 장관이라든지 그러니까 브라질 경제학계 태산 북두로 불리운 사람들까지 심지어 나왔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이 안 꺼졌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최종 소방수로 등장한 까르도주 재무장관이 재정 부분에 있어서 의미 있는 긴축을 운영할 수 있게 되면서 물론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으니까 그게 이제 합의가 된 거죠. 합의가 네. 된 거겠죠.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율이 극적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2400%를 넘어서던 것이 이제 10% 내외. 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이 까르도주 재무장관이 한 또 하나의 중요한 조치는 이제 달러라이제이션, 달러화라고 보통 번역하는 네. 브라질 신화폐. 그 당시에는 사실은 이제 헤알은 아니었고 다른 이름으로 불렸었는데 우니다지 헤알지 발로르라고 해서 일종의 가상의 화폐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실존하지 않는 화폐를 하나 만들어내요. 화폐 단위를. 보통 이제 쿠바 같은 데 가면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는데 이제 달러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브라질 화폐가 있고 그 당시에는 이제 끄루제이루였었는데 여전히 그 다음에 이 일종의 뭐 가상화폐라고 그냥 칭하겠습니다. 네. 실제 명칭은 이제 URV 우니다지 헤알지 발로르라고 하는 가상의 화폐를 만들고 이 가상의 화폐와 달러를 1대1로 연동시켜버려요. 폐교를 네. 시킨다는 거예요. 네. 네. 그 다음에 뭘 하냐 하면 요 가상의 화폐와 당시 통용되고 있던 끄루제이루와의 교환 비율을 매일 공시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우리나라 정부가, 브라질 정부가 정상적으로 환율을 통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일종의 안심 또는 환상을 심어줘요. 그런 메시지. 네, 그런 메시지를 갖다가 프로파간다를, 정책 프로파간다를 잘 전달을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여기 끄루제이루 자체는 변동하지만 가상의 화폐는 헤알하고 저기 달러하고 항상 연동돼 있으니까 어? 안 움직이네라고 하는 일종의 환상을 갖게 된 거예요. 그게 시간이 지나간 그렇죠.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은 과거에 기존에 있던 끄루제이루라고 하는 화폐를 헤알로 아예 바꿔버려요. 그리고 이 헤알도 상당 기간 동안, 그럼 이제 중간에 있던 가상의 화폐는 없어진 거죠. 그럼 이 헤알이 달러하고 1대1로 연동되도록 만들어요. 네. 그리고 어느 순간 갑자기 거짓말처럼 살짝 소름이 돋는데 인플레이션이 없어져요. 그 두 가지가 네. 당시 재무장관이었던 카르도 주가 한 가장 큰 일이에요. 아니 심플하게 생각하면 그냥 달러랑 연동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간단히 말씀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달러 연동, 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재정지출의 축소, 극단적인 축소, 그 두 가지. 그래서 2400%를 넘어가던 인플레이션율이 네. 10% 내외로 갑자기 뚝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또 떨어지는 것도 신기하네. 그러니까 이제 뭐 모르겠습니다. 브라질이라는 국가 정말 그 뭐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 힘든 국가인데 그 당시 네. 이제 국민들은 아마 제가 그 당시에 브라질에 있지는 않았지만 네. 이런저런 기록들을 찾아보면 브라질을 국민들을 더 이상 움직일 수 있는 곳이 없었고 이 이제 기존에 요 카르도드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네. 경제학자이자 사실은 실제로는 이제 과거에는 좌파 사회학자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좌파적인 색채를 약간 드러내고 민간정부로 들어와서 얘기를 했는데 대중들이 그에 대한 일종의 환상을 좀 갖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그리고 당시에 이제 카르도주가 나서서 얘기를 하는 것이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마음 깊숙한 곳에 있으니까 브라질을 여기서 우리가 구하지 못하면 우리의 미래 세대는 없다라는 맥락의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보냈고 그것들이 브라질, 그러니까 카르도주가 과거에 보였던 일반적인 정치인들과 다른 어떤 행보. 네. 그 당시 브라질 정치인들은 뭐 과거에는 황제가 있었고 공화정이 된 이후에도 사실은 황정하고 왕정하고 공화정 사이에 브라질 국민이 과연 무엇을 얻었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많았거든요. 근데 카르도주 대통령은 카르도주 재무장관은 네. 상파울루 대학의 아주 저명한 사회학 교수, 브라질의 사회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깊은 관심, 그 다음에 해결책을 제시하고 노력했었어요. 그러한 사실들 브라질 국민들이 알고 있었고 네. 최근에 있었던 뭐 저를 따지면 예를 들어서 만철수 신드롬이라든지 네. 뭐 그 전에 또 뭐 비슷한 것들이 있었지만 깨끗한 정치인에 대한 어떤 기대, 그러니까 모두가 그 이제 보통 우리가 브라질 사람들이 외국인들한테 브라질을 설명할 때 하는 얘기 중에 신은 브라질에게 모든 것을 다 줬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네. 뭐 풍요로운 대지, 많이 줬죠. 뭐 아름다운 네. 자연, 모든 것을 다 줬고 부패한 정치인도 같이 보너스로 줬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전에 있었던 수많은 대통령들이 과연 브라질을 위해서 일했냐라고 하는 의구심들이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그럼 결국은 누가 돈을 버냐? 그건 최상층에 있는 과두들이었었는데 페르난드 엘리키 카르도주라고는 새로운 참신한 인물이 교수를 하다가 이제 정치판에 뛰어들면서 그가 보여줬던 어떤 행보들이 브라질 국민들의 심금을 울린 것이 아니냐. 실제로 이제 물건을 사지 말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호소문을 보냅니다. 물건을 사지 말라고. 그게 어떤 의미예요? 그 전에는 네. 물건을 자 이제 오늘 안 사면 내일 가격이 오르잖아요. 네. 오늘 월급을 받았어요. 오늘 월급을 100만 원을 받았으면 이 월급을 받자마자 최대한 빨리 달려가서 마트에 있는 모든 물건을 다 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 날 내 월급은 휴지 조각이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한마디로 믿어달라는 그렇죠. 신뢰. 네. 우리의 화폐를 우리가 좀 네. 믿어주자. 이게 네. 되게 언뜻 합리적으로 이해는 안 되는데. 언뜻 그러니까 그게 과연 가능해? 그렇게 얘기한 것이 이를테면 그렇게 호소하는 것이 얼마나 받아들여질 수 있어? 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게 통하게 돼요. 기적처럼. 물론 거기에 이제 수많은 정치적인 프로파간다가 합쳐져 있고 카르도주 개인에 대한 어떤 대중의 열망도 있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한 의미 있는 기존과는 조금 다른 조치들이 있었고 이를테면 달러라이제이션은 그 전에는 브라질에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이거든요. 왜? 달러라이제이션은 사실은 주권을 내주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중남미 국가들 중에서 자국화폐를 버리고 아예 달러를 채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어떤 재정 당국이 할 수 있는 통화와 관련되는 그러니까 통화 당국이 할 수 있는 주권을 내주는 거거든요. 달러라이제이션은 지금 저희가 그냥 생각하기에는 아니 뭐 그냥 1대1로 폐기하는 게 뭐 이렇게 어려워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어떤 국가, 그것도 브라질 정도 되는 국가
우리가 봤을 때는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이른바 남미의 맹주인 브라질이 자국 화폐를 포기하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항상 기본적으로 통화당국은 사실은 재정당국하고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독립된 어떤 구조로 움직이는데 그걸 갖다가 묵살하고 돌로라이제이션을 하는 과정이 정치적으로 쉽지가 않았던 거죠. 네네. 그죠. 잠깐 달러하고 약간 이렇게 그 뭐죠? 페그가 되는 가상 화폐를 하나 설정해 놓고 네. 또 그거하고 우리가 새로 만든 그 화폐하고는 네. 몇 대 몇으로 이렇게 거래가 된다라는 네. 그 장치를 통해서 네. 우리의 통화가 이제 그냥 달러로 언제든지 네. 바꿀 수 있다. 네. 신뢰로 회복한 다음에 네. 지금은 사실 슬며시 그 페그라는 건 이제 없어지고 네. 그래서 지금 헤아라가 이렇게 된 거죠. 난동을 지금 네. 치고 있는데 네. 지금 이 상황은 저희 박사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과거가 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과거에 말씀하신 몇천 프로 인플레이션은 지금 브라질은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네. 굉장히 안정적인데 네. 어쨌든 그 시장에서 네. 이렇게 자유롭게 거래가 되는 가격이 네. 자유롭게 결정이 되는 네. 지금 헤아라가 헤알이 네. 얼마나 떨어졌죠? 헤아라가 뭐 아주 좋았을 때는 뭐 네. 2점 몇 헤알 이러다가 지금은 네. 5헤알이 넘었어요. 1달러에 5헤알. 그거는 원화로 따지면은 1,000원 하던 환율이 2,000원 넘게 간 거기 때문에 지금 화면 한번 네. 보시죠. 네. 제가 그냥 올해 거는 보시면 가슴이 아플 것 같아서 네. 게다가 잘 아실 테니까 94년 헤알플랜 때부터 네. 지금까지 한 25년간의 장기 달러화 대 헤알화 환율을 이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이제 1대1로 패그를 했고 심지어 한 반년 정도는 달러보다 강했군요. 네. 대달러 대 헤알화가 강세를 보여서 1대 0.85까지 가는 상황. 그렇네요. 보여줬습니다. 초기에. 예. 그랬고 그게 천천히 올라가서 25년치 장기 시계를 놓고 봤을 때 25%로 평가 절하됐죠. 달러화 대비. 2000년 초반에 한번 또 4회알까지 막 갔다가 네. 이게 이제 그 중국이 지금 이제 중국발 랠리 네, 당시 이제 룰라 대통령 요때 굉장히 또 다시 헤알이 네. 2회알 언저리까지 강세를 네, 내려오는 네. 게 강세니까 네. 그랬는데요.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네. 보니까 헤알이 문제도 많고 네. 내부적으로 지금 브라질 경제 어떻게 보면 환율은 그 나라 경제의 거울 같기도 네. 한데 저희는 사실 지금 거울만 보고 있거든요. 네. 그 실체를 좀 저희보다 훨씬 많이 아시는 박사님이 제가 어디까지 네. 말씀을 드려야 할지 참 두려운데 네, 혹시 그 브라질 국채 투매 사태가 벌어지진 않을까 네, 뭐 부드럽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브라질 국채 갖고 있는 분들이 아직 적지 않죠. 일부 남아 계시죠. 네, 네. 상당수 있으신 계십니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절반 정도는 아직 소지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네. 보통 10년물을 최근에는 네. 뭐 단기물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네. 뭐 다양하죠. 네, 네. 이제 브라질 국채 하나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전 사실 뭐 채권 투자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리고 뭐 현재 지금 당장 제가 브라질의 경제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 현업학자는 아니니까 다만 이제 브라질의 국채,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국가를 대표하는 얼굴이거든요. 이제 아까 거울이란 말씀을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정확한 표현이시고 그렇다면 이제 브라질의 민낯을 저희가 좀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제가 이제 이 주제로 약간 좀 이 고품격 시사 경제 교양 프로에 어울리지 않는 브라질 벗기기라고 하는 이름을 쓴 것이 우리가 브라질에 대해서 너무 피상적인 모습만을 보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그 속살, 민낯을 보자라고 얘기한 거고 네. 브라질의 현재 이런 상황은 사실은 지난 100여 년 동안 브라질이 보여온 전반적인 흐름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브라질이 중간에 몇 번 이제 의미 있는 성장을 보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의미 있는 성장이라고 하는 것들이 부채에, 외채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상 누각식의 성장이거나 또는 국내 내부적인 어떤 그 호황이 아닌 외부적인 요건에 의해서 이제 강제된 호황이었지 브라질이 실제로 만들어낸 호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경제성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실력으로 거죠. 실력으로 된 게 아니라 네, 브라질은 잠재력은 있지만 현재 기준으로 과연 브라질에게 실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큰 의문점을 갖고 있어요. 제가 사실은 이제 브라질에서 공부를 하고 브라질 전문가로 활동해야 함에도 그 일을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제가 공부를 하면서 네. 저는 결국은 뭐 학부부터 시작하면 20년 이상 브라질 공부를 했는 사람인데 마지막에 박사 학위를 받고 최종적인 결론은 브라질에게 과연 제 생애 중에 미래가 있을까? 아, 기대할 수 있을까? 네, 과연 제가 그 당시에 이제 40살에 39살에 박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 그 전까지는 브라질을 제 밥벌이 대상으로 삼아서 브라질 연구하면서 살려고 했던 사람인데 박사학위를 딱 받고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이른바 젊은 분들 얘기하시는 현타가 온 거죠. 네, 제 눈에 뒤집어써 있던 브라질과 관련된 큰 콧깍지를 제가 벗어내고 나니까 박사학위를 받고 나서 네. 브라질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됐고 브라질은 정말 제가 다음 시간에 마지막 쪽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아름답고 가치 있고 즐겁고 신나는 나라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측면에서 과연 브라질에게 미래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경제학에서 단기가 1년 정도고 네. 중기가 3년에서 5년, 장기는 10년이지 않습니까? 저는 10년이 브라질의 단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네. 10년물 투자를 하게 되면 그 부분은 초단타 매매를 뭐 초단타 주시면요 단기 투자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브라질이 워낙 덩치가 크고 빨리 안 움직이다 보니까 무언가 의미 있는 구조적인 개혁이 나오려면 10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20년, 30년, 40년 정도가 지나야 브라질이 한 스텝을 점프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너무 오래 걸린 거예요. 브라질이 갖고 있는 문제를 그냥 다시 한번 저희가 정리를 해보면 일단 브라질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경제 시스템이 매우 낙후되어 있습니다. 네, 제 친한 친구가 브라질에 있는 일본계 기업에서 이제 그 세금 담당하는 변호사 일하는데 아니 세금 쪽에 변호사가 왜 필요해? 그건 세무사가 해야 되는 거지 회계사나 세금과 관련하여 브라질 중앙 정부 및 연방 그러니까 연방 정부 및 주 정부 시 정부하고 싸우기 위해서 세금 관련해서 그 기업 특정 일본계 꽤 유명한 기업인데 그 기업이 당시 한 4년 전에 가지고 있던 소송건이 1만 2천 건이었습니다. 한 명으로 안 되겠네요. 네, 한 팀이 네, 붙어서 최고 수준의 변호사들이 외부에 있는 더 우수한 변호사들끼리 합심해서 1만 2천 건의 3개 정부단, 3단계 정부하고 세금 협상을 벌입니다. 아, 협상을 벌여요? 네, 아무도 정확한 세금 금액을 알지를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누구는 이렇다고 주장하고 누구는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럼 내야 할 세금 금액을 확정하기 위해서 1만 2천 건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노동법은 전 세계에서 가장 노동자적이에요. 친노동자적이에요. 그래서 브라질 기업들은 사람을 뽑는 순간 그 사람을 해고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해고 비용이 매우 높아요. 한국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아, 고용이 굉장히 좀 경직되어 있고. 네, 아주 경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용을 결국은 안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인프라 부분을 볼 수밖에 없는데 브라질은 철도가 거의 없지요. 그죠. 그 철도 놓기가 좀 해상으로 고속도로가 아주 요즘은 조금 많이 좋아졌지만 중간에 이제 구멍들이 막 뻥뻥뻥 나 있는 고속도로가 주요 도시와 항구를 연결합니다. 근데 브라질의 주요한 산업 그 수출품들이 다 농산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죠. 네. 생산은 싸게 하지만 운송 과정에서 생산비보다 또는 그것에 육박하는 비용들이 발생하고 네. 항구에서 한번 적체가 벌어지면 두 달 동안 아무것도 안 움직입니다. 물류가 해외에서 수입도 안 되고 브라질의 상품이 수출도 안 됩니다. 아, 전체적으로 시스템이 많이 아주 낙후되어 있습니다. 낙후되어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 한 채를 사고 팔기 위해서 한 박스 정도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저희는 제가 저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제 아이디카드 주민등록증 하나만 끝나죠. 그럼 접니다. 근데 중요한 거래를 할 때 그 거래에 내가 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서류만 두 장, 세 장, 네 장, 다섯 장씩 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반적인 뭐 소송은 말할 것도 없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실제로 제가 이제 과거에 근무했던 그 한국무역보험공사라고 하는 곳이 브라질에 가지고 있던 한국 채권이죠. 우리나라 정부의 채권이 대략 한 4천억 정도가 있었고 제가 그중에 2천억 정도를 관리하고 있었는데 일단 소송 뭐 채무 상환 소송이 들어가면 채권을 인정받는 데만 통상 5년에서 10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채권에 대해서 이제 그 구상권 청구를 하면 현지에 있는 채무 기업이나 채무자들이 나는 그 채권의 대상자가 아니야. 나는 이 소송의 대상자가 아니라고 해서 채무 불인정 소송을 내면 그것을 갖다 뒤엎는 데만 그러니까 너가 정말 채무자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데만 5년에서 10년이 걸렸습니다. 와.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 결국은 기업이 성장할 수 없고 기업이 성장하려 해도 그조차도 과두가 위에서 누르고 있어서 자기의 현재 독점적인 초과적인 이익을 계속해서 확보하려고 유지하려고 하고 네. 그러니까 신흥 기업이 생기기 어려운 구조인 거죠. 기존에 있는 기업이 무너발주로 확장을 하면 하겠지만 근데 외국 기업이 들어오기도 어려워요. 왜? 내부에 이런 구조를 통상 저희가 이제 브라질 코스트라고 하는데 네.
이 브라질 코스트를 넘어설 수 있는 기업들이 매우 적습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국내 기업들 거의 다 빠져나갔거든요. 거의 아니 분명히 박사님 네. 친 브라질이라고 하셨는데 친 브라질만 사실은 사실이니까 네. 경제 부분에 있어서 친 브라질이긴 네. 하는데 네. 뭐 이런저런 걸 고려했을 때 과연 네. 브라질이 향후 2, 30년 이내에 브라질이라고 하는 국가가 의미 있는 네.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부정적으로 보시고 네, 그건 저는 되게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네. 다만 이제 초장기물이고 그 다음에 초장기물이 만약에 있다면 네. 20년, 30년 투자가 가능하고 브라질 사람, 아니 브라질에서 살고 계신 분들이고 네. 즉 이제 환율 문제가 별로 없고 표정들이 안 좋으시군요. 네. 네, 그다음에 그렇다면 뭐 네. 하셔도 네네 뭐 괜찮을 아니 수 뭐 초장기여도 20년간 환율이 빠지면 뭐 아무런 소용이 없는 네, 거기 그래서 때문에 그래서 이제 브라질 내부에 저 개인적으로 약간 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네 말씀 주십시오. 네 마지막으로 네. 지금 현재 그 정권 네. 지금 대통령이 네. 뭐 브라질의 트럼프라고도 불리시고 조금 그런 성향이 있으시잖아요. 제가 갑자기 네, 성함이 뭐, 보소나르 자이르 보소나르 보소나르 네, 대통령. 보소나르. 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일단 시장주의자 네. 그리고 예 조금 이제 좌쪽보다는 우쪽으로 또 가 계시니까 극우죠, 사실은. 예 극우 네, 극우 그러니까 이제 뭐 브라질의 트럼프라는 말씀을 듣기도 네. 할 텐데 어쨌든 지금 그분이 이제 그 대외 글로벌 그 금융기관들이나 투자자들한테 그래도 네. 조금 이렇게 시장 친화적인 모습을 보이려고 한 여러 가지 액션들이나 네. 그리고 연금 개혁을 하는 점들이나 네. 어떤 요런 그 몇 가지 그분이 뭐 극우다 뭐다 그분에 네. 대한 호불호는 이제 저희가 네. 차치하고요. 지금 하고 있는 어떤 그 개혁 정치의 방향이나 그러니까 개혁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한번 간단한 정리와 네. 그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조금 워낙 지금 안 좋은 점 많이 말씀 주셨으니까 뭐 좀 긍정적인 부분은 어떤 게 있는지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브라질이 가지고 있는 가장 이제 중요한 문제들인 거죠. 이제 당장 연금 부분에서 발생하는 연방정부의 지출이 교육이라든지 기타 인프라 또는 산업 부분의 성장과 관련해 투자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는 상황이고 계속해서 커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아주 중요한 어떤 청신호입니다. 그것이 성공적으로 된다고 했을 때 더불어서 이제 기존에 있던 질마 후세피 정부라든지 또는 룰라 정부에서 보였던 기본적으로 어떤 좌적 성향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서구 투자자들의 두려움을 종식시킨다는 측면에서 분명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렇고 이게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뭐 제가 정치 평론가는 아니니까 지금 이제 탄핵 얘기가 브라질에서 나오고 있어요. 네, 흘러나오고 있고 피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뭐 결정적인 문제하고 잡혔나 보죠? 뭐 결정적인 문제가 이제 브라질 민심이 전체적으로 이반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연정이 붕괴될 문제가 있는 거죠. 기존에 이제 연정이 유지되는 방식이었던 그런 이제 뒷돈이 움직이고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사실은 이제 현재 브라질은 쉽지가 않고 그러면은 연정이 만약에 그 연정 전선이 깨진다 연대가 깨진다라고 하면 볼소나르는 고립무원의 상태에 빠질 수 있어서 그게 조금 아니 그 탄핵은 뭐 워낙 조금 뭐 트럼프에게 들으실 정도니까 네. 뭐 이슈가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최근에 네. 워낙 코로나 이후에 보조금 그죠 네, 지원금을 워낙 많이 살포하셔가지고 민심은 오히려 있다. 코로나 덕에 좀 올라갔다는 좀 얘기도 약간 듣기는 들었는데 네. 사실은 이것이 뭐 이렇게 그렇게 해서 얻은 게 뭐 되게 좋다는 건 아니고 네. 또 새로운 탄핵 이슈가 있는지는 저도 좀 잘 몰랐어서 뭐 사실은 새로운 이슈라기보다 이미 이제 그 자이르 보소나르라고 하는 대통령 이제 그냥반이 대통령이 되는 그 시점부터 트럼프만큼이나 복잡한 문제들을 이끌고 왔고 그러면 이제 제가 지금 정확하게 언제가 재선 일정인지 모르겠는데 재선 문제가 두드러지고 사실은 이제 질마 후세피도 결국은 유사한 이유로 탄핵당한 거거든요. 질마 후세피가 어떤 결정적인 잘못을 했다라기보다 브라질 경제 상황이 안 좋으니 결국은 그것에 대한 어떤 희생양이 필요했던 거고 질마 후세피가 물러난 건데 그럼 이제 우리가 자이르 보소나르에서 가지고 있는 브라질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일각의 희망들이 있었는데 그 희망을 그럼 그 자이르 보소나르가 얼마나 현실화시켰냐의 문제가 있었고 지금 이제 자료 화면을 잠깐 보시면 제가 이제 뭐 저는 뭐 브라질을 까기 위해서 나온 사람은 아니고 브라질에 네. 대한 상황을 설명해 드리고 왜 과거에 그랬는지 어떤 역사적 연원을 찾는 게 제 임무일 텐데
이게 이제 최근에 나온 만평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제 브라질 국가 휘장입니다. 브라질을 상징하고 동시에 브라질 대통령을 상징하는 휘장이고, 엄마 봐봐 별똥별이네. 떨어지는 건가요? 네. 지금 유성이네. 물론 이제 뭐 우리나라 정부를 봤을 때도 그 우리나라 정부에 대한 수많은 시각들이 있습니다. 제가 좀 과도하게 그 브라질 경제에 부정적인 시각을 강조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일단 구조적인 문제 부분을 좀 개선하지 않는다면 쉽지 않나라는 싶은 생각. 이거 언제쯤 만평이에요? 지금 보여주신 거는? 정확한 일자는 제가 뒤에 적어놓지는 확인은 못했습니다. 최근에 유사한 만평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최근 뭐 네, 오래된 건 아니라는 거죠? 네. 뭐 수년째 이런 만평들이 나오고 있고, 하여튼 좀 뭐라 그럴까요? 사면 초과의 상황이랄까? 아, 브라질이. 브라질 중앙정부 또는 브라질이라고 한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현재 기준으로는 좀 사면 초과가 아닌가. 보통 그 이제 개발 경제학이나 경제 성장론, 네. 뭐 경제 추경론 이런 쪽에서 보는 가장 핵심은 뭐냐 하면 결국은 생산 방정식 또는 국민 경제 성장 방정식에서 앞쪽에 있는 이 코에피션트가 네. 바뀌어야 되거든요. 이제 100이라고 하는 돈이 들어갔을 때 그 100이 얼마만큼의 효용을 내는지가 바뀌어요. 그건 결국은 기술인데 브라질의 기술력. 그럼 기술력은 어디서 옵니까? 인적 자원의 축적에서 오는데 네. 브라질의 인적 자원 축적률 같은 것들을 봤을 때 아주 큰 이제 물음표가 생기는 거고, 그러면 브라질이 이를테면 단기적인 활황이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금광이 발견됐다든지 예를 들어서 또는 뭐 특정 국가에서 브라질에 대한 상품에 큰 소비가 있다든지 또는 전체적으로 세계 경제가 좋아진다든지 브라질 당연히 따라 올라갈 겁니다. 하지만 세계 경제가 나빠지거나 그러한 어떤 그 글로벌한 디맨드가 떨어졌을 때 가장 먼저 피해를 받을 것도 브라질이고 그건 앞쪽에서 1위 올라가면 뒤쪽에서 2, 3위 까지는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지 않겠냐 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개별 브라질 내에 있는 뭐 이를테면 부동산이라든지 또는 뭐 주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분명히 의미 있는 성장을 할 수 있는데 외부에서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희가 아까 보셨던 그 장기적인 환율의 하락 추이 네. 그러니까 회알화의 대달러 대비 평가절하 추이를 놓고 봤을 때 분명히 돈을 번 시기가 있었어요.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분명히 아까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2003년부터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07-8년까지 분명히 의미 있는 그러니까 환 차익만 가지고도 거의 뭐 250% 정도를 번 시기가 있었어요. 네, 네. 7년 투자해서. 예, 앞으로도 이런 시기가 분명히 올 겁니다. 그게 지금일 수도 있고 내년일 수도 있고 그 다음일 수도 있고 그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다만 아주 장기적인 추세를 놓고 봤을 때 브라질이 의미 있는 수준으로 환율이 정상화되고 그 정상시점 뭐 이를테면 해외 플랜 수준으로 정상화되는 건 불가능할 거고 뭐 지금 2000년대 중반 정도 수준까지 정상화되고 그 다음에 브라질 계속해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부분 지금까지 이제 경제 얘기를 쭉 말씀드렸고 네네네. 다음 시간에 마지막 말씀드린 정치 부분의 어떤 그 쿠데타 수준의 어떤 변화가 있지 않고서는 똑같은 문제에 또 부딪히고 또 부딪히고 또 네. 부딪힐 것이다. 우리 회장님께서는 브라질 국채 관심 있는 분들 많이 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많이 봐오셨을 거고 네, 네. 지금 더 들어가신다는 분들도 있습니까? 지금은 없나요? 아예 그런 분위기는? 뭐 사실 그것도 제가 다음 시간에 제가 여쭤볼 건데 네. 이 브라질 국채는 어쨌든 브라질 내부에서 투자를 하는 국민들도 네. 그리고 동일하게 아마 해외에서 투자하는 해외 투자자들도 그 이자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가 적용돼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사실 그 부분이 워낙 그 소득세를 많이 내시는 투자자분들, 그러니까 모든 투자는 사실은 세전하고 세후는 무조건 분리를 해서 봐야 되긴 하거든요. 그 세후 수익률 측면에서는 그대로 세금 누출이 없이 내려오는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관심을 많이 가져오셨는데 네. 저희 투자 세계에서 이 라틴 아메리카 특히 브라질 같은 이런 국가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사실 아까 그 모노컬처 네. 제가 지난 시간에 네. 들었었던 그런 것처럼 네. 원자재 국가, 원자재 통화라고도 저희가 해서 바라보기도 해요. 그냥 다만 어쨌든 그러니까 이렇게 사이클이라고 하는 게 지금은 어쨌든 원자재 같은 것도 많이 좀 가라앉고 네. 아직 제대로 올라오지 못하고 이런 것들도 네. 이 헤아라의 통화가 이렇게 약세 보이는 거에는 분명히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투자자분들이 사실은 요 브라질이라는 국가에 무언가를 투자하시고 당연히 그 나라 통화에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으실 때는 그 사이클을 저희가 이해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것 같고요. 다만 박사님의 그 애정어린 말씀대로 네. 이 브라질이라는 나라가 그러니까 기술력, 그 앞에 있는 그 상수를, 그 개수를 좀 이렇게
더 높일 수 있는 네. 그런 쪽으로 구조적으로 저희가 발전을 하는 게 필요한데 아직 브라질은 아직까지는 저희한테는 그냥 모노컬처로 원자재를 생산하고 수출하는 국가 네. 네. 이상의 의미가 예, 좀 그게 조금 아직은 기대하기가 좀 미흡하구나라는 생각은 저도 좀 정리가 됩니다. 예. 제가 그 되게 좋아하는 독일 작가가 있습니다. 이제 스테판 츠바이크라고 하는 양반이고 한국어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미래의 나라 브라질. 이게 이제 그 브라질에 대한 최고의 찬사로 이 책이 한 1940년대경에 나왔었는데 제가 대학에 들어가서 포르투갈어를 배울 무렵에도 그 얘기를 했었어요. 미래의 나라 브라질. 너네 때는 브라질이 뜰 것이다. 근데 제가 공부를 다 마치고 현업에 들어가려는 시점에서도 아직도 미래의 나라가 아닌가 싶고 다만 분명한 것은 지금 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시기처럼 분명히 중간중간에 짧게는 2-3년 길게는 7-8년 정도의 랠리가 옵니다. 그럼 이제 환율이 안정화되고 그 다음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시기에 들어갈 수 있다면 그 다음에 적절한 시기에 빠져나올 수 있다면 분명히 일반적인 시장에서 볼 수 없는 수준의 엄청난 초과 이익을 얻는 것은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들어가신 분들의 상당한 수가 아마 2010년, 11년, 12년 그 시기에 들어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 시기가 브라질의 어떤 황금기, 짧게 왔던 황금기의 끝쪽이 아니었나라고 이해가 됩니다. 브라질에 대해서 뭐 과거 환상을 갖고 투자를 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 거기 아픔만 갖고 지금 현재 다시는 돌아보지 않는 분들도 아마 적지 않게 계실 것 같은데 정확하게 좀 우리가 알아야 뭐 투자를 할 때도 혹은 투자를 뭐 그만두고 나올 때도 뭔가 손해를 좀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하게 되고요. 자 우리 심용주 박사와 함께한 브라질 벗기기 오늘은 주로 경제 이야기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좀 나눠봤고요. 과연 이 브라질이 더 괜찮아지기 위한 정치적인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이 가능한 건지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심용주 박사님 그리고 미래의 세대의 김화중 매니저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